하비 채널의 니카루 핑아 늡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니카루 핑 가스라 그냥 용을 뱀처럼 잡습니다. 아니 이제 용을 지렁이처럼 잡습니다. 야 이거 대박이다. 아 이거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만화인데 더 만화처럼 코믹북처럼 되게 구현을 하는구나. 와 It's getting fun. 자 렛츠고 들어가자. 하비 채널 최고 고마워요 창수. 자 우리 오링이 조집니다. 자 오링이 조지고 자 이 할머마마를 킬 따로 키드가 날립니다. 근데 왜 하필 작살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옥석영 하비 행님 화이팅. 자 고맙습니다. 자 로우와 키드가 도전 간다. 자 이제 이게 태그 캐릭터예요. 철권으로 이제 따지면은 캐릭터를 바꿔가면서 쓸 수 있고요. 득점자입니다. 자 크룸 있죠 크룸. 그리고 요 작살 쏘는 게 좀 삐삐하지만 그래도 요런 다프트 펑크였나 무슨 펑크 있잖아요. 저게 이제 키드의 궁극기인데 저게 좀 멋있는 것 같아요. 둘이 또 싸우죠. 잘 싸우죠. 아니 작살기가 애매해요. 요게 크룸이 요거 요게 이제 진짜 저 스킬이 진짜 대단한 킬이, 제 스킬입니다. 원작으로 보면 미쳐요. 애니로 대박이에요. 로우가 사실 원바로에서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운 캐릭터인데 이번에 로우를 조금은 쉽게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. 키드도 보시면은 득점자예요. 보시면 여기 앞 하단에 안 풀렸나? 아까 1대백 하는 거 보니까 득점자죠. 요즘 왜 득점자죠? 키드 득점자. 여기서 아 사거리가 좋네 키드가. 키드가 사거리가 좋네요. 작살 쏘는 게 사거리가 엄청 좋다. 여기 보시면 요 위에가 이제 로우피거든요. 요게 이제 로우피예요. 그래가지고 요 로우피가 있어서 이제 태그로 이제 돌려가면서 하는 건데 아주 개꿀캐죠. 솔직히 말하면 좀 사기예요. 캐릭터 두 개 쓸 수 있으니까 얘 딸필 때 이렇게 바꿔주면 되잖아요. 보시면 여기 파란색깔 득점자는 그대로 유지합니다. 카운터 쇼크는 여전히 있네. 한쪽 손에 이거 파란 거 들고 있는데 그게 뭘까? 요거 요게 진짜 아 너무 스킬이 금방 없어지는데 저게 애니로 보면 진짜 미쳐요. 저게 대박이에요. 또 바꿨다. 작살을 쏩니다. 자 사거리가 크죠? 넓어요. 로우 죽으면 요거 초패예요. 이게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는 거예요. 태그처럼 똑같아요. 철권 태그도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그냥 죽잖아요. 이거 아마 똑같을 거예요. 둘 중에 하나가 죽으면 죽는 거고 둘 다 죽으면 또 너무 사기잖아. 와 이 카운터 쇼크는 그대로 있고 아 이 한쪽 손에 들고 있는 요게 가면 룸인데 키드로 바꿀 때 손에 룸이 커진다. 요 크룸인가요 요거? 아 그래서 요 크룸 들고 싸우는 거구나. 그러니까 아예 각성으로 가는 거구나. 각성 생생을 넣는 거구나. 아 요거를 던지면서 바꾸네. 하, 이거 보세요. 이 스킬이 미친다는 거예요. 아 저거 이 스킬도 썼으면 좋겠네. 궁금한데. 어우 요걸로 이제 빅맘 나가리 시키거든요. 하비 형 니카루피 수비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데요. 아 하긴 근데 여지껏 나온 너무 루피 캐가 다 물목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좀 충분하기는 하죠. 자 요거 카운터 쇼크고요. 각성 카운터 쇼크고요. 요거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위에서 큰 칼로 밟고 그냥 선 밑에까지 찌르는 거예요. 포켓몬 거. 아 크롬을 검에다 씌우면 에너스 씨죠. 아 근데 이게 태극해잖아요. 그래서 합동기는 없어요. 합동기는 없어요.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바비 채널 가스아 니카루피 가스아. 자 이걸로 이제 바꿔야겠다. 이걸로 바비 채널 저 영상 바꿔야지. 목표인 거 바꿔야지.
이거 한 2일 전에 나왔다고? 나 처음 봤어. 정말이다. 하비 채널의 니카루핑아 뜹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니카루피 가스라 그냥 용을 뱀처럼 잡습니다. 아니 근데 용을 지렁이처럼 잡습니다. 야 이거 대박이다. 아 이거 완전히 여기서부터는 진짜로 만화인데 더 만화처럼 코믹북처럼 되게 구현을 하는구나. 와 It's getting fun.